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잭토마직입니다. 저는 오늘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렇게 예사롭지 않게 돌탑을 많이 지어놨는데, 보통 일반 가정집은 이렇게 돌탑을 이렇게 잘 안 짓는데, 이렇게 돌탑 쌓아놨네요. 무슨 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한번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돌탑도 멋지게 쌓아놨다, 그죠? 여기는 바로 도로가 인접해 있는 곳이고요. 또 저 아래 보면은 저수지인지 호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보십시오. 이게 조망이 아주 좋은 그런 곳이네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점점 흥미가 갑니다. 위치를 하나만큼은 산 바로 아래에 있어가지고 정말 멋진 곳이네요. 자, 이곳에 관계자 되시는 분이 계시면은 제가 한번 인터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위치치고는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돌탑도 쌓아놨고. 야, 근데 이건 뭐지요? 무슨 꽃인지 모르는데 굉장히 이쁘네. 야, 이런 곳 처음 보네 또. 아, 곱다 고와. 색깔 굉장히 곱네, 이게. 자, 이 꽃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댓글 좀 부탁합니다. 아, 더 이쁘다. 이 봉이 외래종 같기도 한데 처음 봅니다. 소나무 밑에 저런 오색 끈도 이렇게 묶어놨고 하는 거 봅니다. 좀 심상치 않은 그런 곳 같습니다. 일반 집 같지는 않고요. 자, 이런 지리산 아래 또 이런 또 오묘한 이런 또 것도 다 있네. 그래도 저 산 아래 저 한번 보십시오. 도로가 인접해 있는 저곳에 바로 앞에 큰 저수지 있어가지고 조망 하나는 정말 끝내줍니다, 여기가. 자, 시원한 가을 햇살 아래 저수지도 내려다 보이고 돌탑도 있고, 자, 이런 오묘한 이런 곳에 우연찮게 제가 들어왔다가 혹시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 대충 뭐 어떻게? 아, 그러니까 전화하고 오십니다. 아, 주로 이제 뭐 요양차 오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예, 저기 그런 분도 있고, 이제 저기 무속인들 저기 길을 받기 위해서. 아, 그분들도 오시고. 예, 예. 여러 분야 있거든요. 저 데는 저기는 우리가 이름은 신성당이고. 아, 저기는? 예. 밑에 여기는? 여기.
네. 또 이쪽에는 약사열에 아픈 사람들 와서 기도하는데. 여기하고 칠순하고 네. 역사유래하고 요는 이제 주로 무속인들 와서 기도를 많이 기름 많이 받아가요. 아, 이 산이 그럼 여기 산 뭔 산입니까? 황매산. 아, 황매산. 예, 예. 아, 황매산 좋지요 이렇게. 여기가 예. 뒤로는 황매산. 여기 요 바로 산 바로 넘어 큰 산이 있거든요. 예. 토굴산. 토굴산. 아, 허굴산. 예. 봉화산. 허굴산, 봉화산. 예. 그 삼산 가운데 우리가 자리 잡고 있어요. 황매산, 허굴산, 황매산. 네. 그 세 개 사이에 두고 이렇게. 네. 와, 그럼 위치적으로는 기회가 상당히 좋군요. 네. 기자포 그리고 이 가운데 물이. 이 우리가 말하자면 큰 용왕.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문록은 배상수 그런 그거네요. 네. 지형적으로 보면. 예. 네. 이런데. 요 용왕, 그건 참 이거는. 예. 그 지나가다 보면 이 저수지 있지, 요 산 있지. 굉장히 내가 봤을 때도 굉장히 예, 예. 지리적으로는 참 좋은 곳이다. 예, 저기 전부 다 그릇이요. 아, 여기 또 이런 곳이 다 있었네. 그럼 뭐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럼 연락하시고 뭐 예, 예. 그럼 어떻게? 별로 뭐 기도하시고 뭐 하루나 이틀이나 뭐 예, 예. 며칠이나 이런 하더라도 방도 있고 다 있어요. 아, 그럼 어떻게 뭐 그런 숙박 이런 건 어떻게? 숙박은 이제 그걸 어떻게 정하는 거나 나는 주로 막 온 사람들 자기들 알아서 단락해요. 아, 성의껏. 예, 성의껏. 성의껏 단락해야지. 그거 이래 한 사람 앞에 얼마를 구해놓으면 참 그게 곤란한 게라. 겨울 같은데 한 사람 와서 하룻밤 자고 가는데 돈 몇만 원 받을 수는 없거든요. 최소한 안 받아도 5만 원 받아야지. 그렇죠. 이제 숙박 예. 그러는 예. 그렇죠.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달라서 알아서 그냥 예. 뭐 얼마 돌아가는지 좀 그렇고 예, 예. 뭐 하다못해 여기 보니까 돌아올 때 보니 그건 없던데 뭐 간판이라든가 이런 뭐 아 저기 내가 간판 안 달고 있어요. 아 그럼 뭐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찾아올라 그러면 뭘 아, 저기, 하고 찾아와야 됩니까? 제 전화번호로 주로 저기 그 전에 인터넷에 올리놨는데 그때는 인터넷 보고 많이 왔는데 예, 예. 요즘 인터넷이 있는 거 없는 거 모르겠어요. 아, 인터넷은 하기야 뭐 예. 이 누군가 삭제하는 것도 뭐 예. 있겠죠. 예예. 예. 그 이제 우리가 항매산 장군기도 도랑으로 돼 있어요. 아 그게. 예. 어. 그럼 그 연락처보다 주소지도 나와요 여기. 예. 그쪽으로 가면은. 예. 제 전화번호 하나. 예. 가시면 한번 해갖고 갈까? 예,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하면, 예, 예. 혹시 또 도움 되시는 분들은 이쪽 올지 모르거든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여기 기도 도라인구나. 여기가 방금 그, 우리, 말씀 나눈 사람, 나눈 분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기도체, 예, 주인 되신답니다. 아, 여기가, 뜻이 있답니다, 기도. 저 보면 주로 길을 받기 위해서 그 오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알아서 오신답니다. 야, 여기가 기가 좋은 건 그런 곳이네요. 여기가 기도 도랑호수는 정말로 조용하게 기도하실 분이나 요양차 오실 분들은 여기도 또 상당히 괜찮겠네요, 여기가. 와, 여기는 또 저수지입니다, 이제. 나름대로 연못을 만들어 놨고, 이렇게. 저 위에서 물을 갖다 이렇게, 저 산에서 내려온 물 같습니다, 여기가. 나름대로 요, 우리 요, 주인장께서 굉장히 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정성들여 가지고 이렇게 탑도 또 쌓으시고 이렇게 산도 이렇게 가꾸시고 이렇게 도랑을 가꾸시 가지고 멋진 이런 그 기도 도랑으로서 이렇게 가꾸어 놓으셨네요. 세 개 산을 사이에 두고 그리고 또 보면은 저기 저수지
저수지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요 앉은 도랑이기 때문에 천에 그 기도 도랑 힘도 쉽습니다. 우리 그 조금 전에 그 인터뷰 했듯이 그런 그 관계에 되시는 분들은 이곳을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숙박 시설도 되어 있고요. 나름대로 그 요양이든 기도든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그 차후에 자막으로 영상 자막으로 이렇게 내 보낼 테니까 한번 이렇게 봐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쯤 이렇게 한번 와서 상담도 해보시고 한번 와서 기도 도랑도 한번 둘러보시고 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 이거 소나무가 벌짝이네. 이거 소나무가 또 여기는 아직까지 고추가 새파랗고요. 고추가 싱싱하네. 이게 땡초 같아 보이기도 하고 싱싱하고 빨간색 파란색 이라가지고 고추가 아주 싱싱해요. 이게 주인님께서 농사는 잘 지으시네. 고추가 싱싱하다. 그리고 또 여기 정구지가 정구지 부추가 보면은 토종 이제 정구지네요. 에리아라고 얇은 게 이게 토종이에요. 토종 이런 게 맛있습니다. 이게 주인님께서 굉장히 또 부지런하시고 구독하시고 좋아 보이시네요. 그래도 이 소나무가 또 예사 소나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이 소나무가 예사 소나무가 아닙니다. 이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꼭 하시고 간다네요. 이렇게 빨간 지붕이 뿐 이곳 기도 도량 전망이 정말 좋습니다. 여기가 황매산과 허굴산 그리고 저 산, 저 앞에 바위산 저게 아까 뭐라 했는데 하여튼 세 개 산을 이렇게 가운데 사이에 두고 그리고 또 바로 코앞에 저수 큰 그 넓은 저수지를 코앞에 두고 이렇게 가지고 그 속에 이렇게 그 자리한 그 기도 도랑이 때문에 그 기도 빨은 얼마나 또 잘 듣겠습니까? 자 우리 그 기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또 이런 쪽에 또 관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제가 주소나 또 연락처 이런 분들은 또 자막에다 남겨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서간 이곳 그 산 위치가 황매산 자락이라네요. 황매산 자락 아래에 이렇게 기도 귀가 좋은 이런 또 기도 도랑이 만나가지고 그것도 주인장 또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요. 나름대로 여기 또 잠시 쉬었다 갑니다. 자 오늘 같이 청명하고 날씨 좋은 날에 좋은 거 많이 가시고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만 계시기를 즉도만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목적지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떼 있습니다. 자, 주인장 혼자께서 이렇게 멋지게 잘 해놨고 단지도 많네요. 이곳 저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전경 하나도 또 끝내줍니다. 바로 이게 도로가 접해 있어가지고 오기에는 참 쉽습니다. 여기가